안녕하세요. 부케이션 2탄. 우리 직원들에게 추천해주는 추천 도서 시간입니다. 저희가 3월 초에 우리 직원들에게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추천 도서를 받았습니다. 총 21권이 들어왔는데요. 그중 5권을 선정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그 추천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래 원무팀에서 현재 일하고 있고요. 1996년에 이제 입사를 해서 10년 이상 지금 재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뵈가지고 굉장히 익숙하지만 우리 처음 오신 직원분들은 아, 저분이 이런 좋은 책을 추천해줬구나 하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을 해주신 책을 우리 직원들에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추천해드리는 책은 미드나잇 라이브월인데요. 이 책은 저희가 이제 보통 살아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후회되는 그런 인생을 찾아서 좀 완벽한 자기가 생각하는 완벽한 삶을 이제 찾아가는 모험 같은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직원 어떤 직원들이 이런 책을 읽으면 힘을 얻고 기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은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몰아치면서 우울감에 좀 잠식될 때가 있어요. 다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되게 힘든데 사실 또 그 순간만 모면을 하면 그 다음날이든 뭐 그 바로든 좀 웃을 일이 또 다시 생기는 것 같아요. 모든 저희가 살면서 최선의 선택이 뭐 최고의 행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최악의 선택이 막 불행으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학부모 독서 동아리에서 이 책을 추천받아서 읽게 됐는데 이게 아이들하고 같이 읽어도 너무 좋은 책이에요. 가족들끼리 같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직원분들께도 추천하고 싶습니다. 추천 사유를 들으니까 저도 집에서 우리 애기들에게 한번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네요. 전영희 씨께서는 이렇게 직장생활 오래 하시면서 가장 좋았던 선택과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직장생활에서요? 아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았던 선택. 남편 얘기는 좀 빼주고 해주세요. 네. 저는 이걸 좀 생각하면서 아쉬운 거랑 후회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쉬운 거는 조금만 덜 먹고 살 좀 덜 찔 거 아니면 좀 신랑 말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했으면 좋았을 거 이렇게 아쉬운 건 사실 되게 많은데 뭐 딱히 후회하진 않아요. 어차피 그대로 돌아가도 막 되게 다를 것 같진 않거든요. 대신에 그 제가 미혼이었을 때 부모님하고 좀 여행을 많이 못 다닌 게 계속 생각나고 좀 후회스럽고 그래서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 그 가장 감명 깊게 읽은 구절이 있으면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되기 위해 모든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무한하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늘 다양한 가능성의 미래를 품고 있다. 어제 나는 내게 미래가 없다고 확신했다. 도저히 내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똑같이 엉망진창인 삶이 희망으로 잠재력으로 가득 차 보인다. 살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을 논할 수 없으리라. 제가 이 마지막에 살아보지 않고서는 불가능을 논할 수 없으리라는 말이 제일 마음이 와닿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는 방향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퍼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혹시 하시고 계시는 원내 동아리가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그 독서 동아리 이제 4개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이게 책이 약간 의무감이 있어야 약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 끈기나 인내심이 좀 생기거든요. 책을 읽고 싶으신데 이제 너무 이제 그런 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은 같이 들어오셔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케이션 1에서 추천해 주셨던 더 해빙 저도 너무 재밌게 읽었고요. 어떤 세상을 보는 긍정적인 힘을 느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우리 정영희님께 추천드리고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권 더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께서 직접 쓰신 책입니다. 그림 속의 인간 이야기라는 이 박상은 원장님이 직접 쓰신 책이시고요. 저희 연구소에서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품권으로 재밌는 책도 읽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영희 씨께서 추천해 주신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선택의 기로에 있는 우리 모든 직원들이 읽어보고 긍정의 힘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읽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여기로 들어가셔서 가입을 하신 이후에 여기요? 네.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아, 다음 이 시간에도 또 추천 도서가 있으니 그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